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한국사 함께 배워볼 공격교사 정하늘입니다.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.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. 이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재능 교육과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사 고도선을 세운 단군왕검, 한반도 최초의 나라 고조선, 그리고 또 단군왕검의 탄생 신화 속에서 그 숨겨진 뜻은 무엇인지. 그림에 보니까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있네요. 대체 우리 곰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? 곰은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어요. 이 환웅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 그게 바로 단군왕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단군왕검이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. 홍신경의 뜻을 보니까 널리 인간을 돕는다 라고 하고 있고요. 자, 바로 이 고조선의 탈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. 나중엔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북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. 한국사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. 또 역사적 사건들도 다룰 거예요. 재능 생각한 한국사 지금 신청해 주신다면 많은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